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하천포가 있는데요, 이런 하천포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크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립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비가 오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배고프고 고립된 형태로 살고 있을 거예요. 그럼 이 고립된 곳에는 어떤 물고기가 생존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, 저도.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오늘 떡밥을 준비했습니다. 떡밥을 설치해서 수중 카메라로 딱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오는지는 저도 모를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는 모를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마지막 장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바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